Hello guys. Hello guys, ito pupunta na kami sa Safari, Everland Safari. Ayan, tayo na kami dyan. Pasok na kami doon sa may Safari. Oh, lamig. Sa unahan. Oh. Makita natin yung bear. Dito ako. Makita ko yung bear. Ready na kami dito, punta na kami dun siya.쿵쿵 두드리거나 플래시 번쩍하거나 우리 맹수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더욱 민감해요. 그래서 돌발행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무지가들의 안전에 위해 다 약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더욱 지체 없이 바로 모험 떠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레사파리를 내고 우리 함께 떠나기들 캡틴 조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정으로 첫 번째로 우리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호랑이들 우리 코리안 타이거 바다로 지금으로 이동해봅니다. 이제 둘이 우리 사파리에 들어가고요. 저번에 오른쪽에서 호텔을 둔 친구 만나봅니다. 네, 뭔가 굉장히 열심히 목 때리는 우리 서울이요. 우리 타이거 여기 만나볼 수 있어요. 주로 시베리아가 있다보니 백두산으로 가는 곳으로 인해 지도를 높이 있다보니 영국으로 몇 시간 가는 곳으로 인해 등기도 제일 크고 그곳에 근육뚱땡이들이 잡고 있다. 몸속에 약 350km 정도까지 나가는 친구들이 앞으로 내지는 약 200km에서 주된 1층 정도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 손목이 심지어 그냥 입질방석에서 하고 있는 놈 달리 Ini niya. Yun, nagutom. Mininom niya yung ihi niya. Mga luni, nakakahiri naman niya. Ano nga? May tubig naman dito. Ba't kaya dun siya? Tingnan niyo, may tubig naman. Pero mas gusto niya yung ihi niya, mga luni. Yun naman, sira.생뚱맞게 느껴지실 텐데 사실 우리 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불조한 우리 사바나라는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자랑 우리 호랑이라는 범죄가 나눠서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벌이 안 되고요. 우리 사자랑 하이에나는 같은 동물 친구들을 사냥하다 보니 서로 라이벌이 된 친구들이 되었고요. 우리가 만나볼 하이에나 친구들 바로 라이언킹에서도 출연했어요. 어린 신부한테 우리 어른들을 잡두고 놀려먹었던 우리 점박이 아이들 헤나들 만나봅니다. 현재 그 우리 하이나 친구는 바로 여러분들의 오른쪽 위에서 멀리 쉬고 있는 모습을 만나볼게요. 전화번호를 친구는 여러분의 자주조사는 등치가 제일 큰 편이고 지구를 떠나가지만 도킴이 최대 450kg까지 나요. 지금 우리 코끼리 친구들은 코끼리가 그다 보니 아무래도 당시에도 크고 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기업은 무리하면서 그리야 내 손을 찌르면 되지 않을 거야. 여기 만나보셨고 계속해서 우리 저 앞에 우리 사자 친구들 만나러 지금 다음에는 오늘 좀 늦어서 또 만져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아프리카 사자라는 친구들이 되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호랑이처럼 고양이거든 보는데요. 신기하거나 소감이 좀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랑이 친구들은 강가를 들어가서 익사시켜 사냥한다 말씀드렸죠. 그만큼 물을 좋아지어는 단독생을 하지만 이 친구들은 물을 싫어하는 데서 물이 지어 생을 합니다. 대장 중심으로 물이 10마리에서 최대 20마리까지 몰려 다니며 함께 사냥하는 친구들이 숨을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한때 직장 근무 때 어린 저희들은 사냥을 또 우리 남자친구도 하긴 하지만 보통 위에 우리 강이 있는 여자친구들이 주도하게 담당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힘은 센데 머리 좋네. 우리 오른쪽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털이 많이 나있죠. 그래서 제일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서도 누나봐도 사자 친구들이 다녀서 자기가 사냥할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 담는 것 같이 눈치를 금방 지요. 또룩 신나 또룩 여자친구들이 휴면 비중을 잘 숨어있다가 거쳐서 사냥을 하고 남자친구들은 여기서 프로젝트 역동인 우리 로스트베드가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샤프트가 정리하기 입장방금 시간 6시 30분 하실까요?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 계신 저분이 아들인 친구였대. 우리 타마드 샤프트. 카빌라야 카빌라. 그래요 샤프트. 그럼 카타비 시구로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 아시아 대륙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베이컨 호랑이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사실 생긴 건 우리 한국 고랑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거의 판박이 조절로 똑같은 거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인도 출신이고요. 인도의 우리 벵갈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 벵갈 고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친구였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중 하나인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에 우리 바다 장면이 지지고 호랑이가 진짜 했던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냥을 하는 때 우리 도가 친구들 대기만을 조용히 받아가고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우리 그림자 어디서인지부터 모르게 조용히 해서 사냥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초에서도 저한테 높은 생긴 친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 통상이 서요. 친구를 반대로 키우시는 분들은 또 이제 캠타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꽤나 계실 텐데요. 일반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습성 때문에 올라가지만 고양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맹수의 습성 때문에 저기 이제 사냥감이나 적들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이제 고양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기 높은 제가 올라가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해서 우리 저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쪽에 지키는 우리 수호신 벵코를 만나보러 이동해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혼자 있는 친구를 만나볼 수가 우리 두 친구가 있네요. 우리 오른쪽에서 이렇게 누워 얼굴을 저는 친구 화이트와 고개를 흔들리는 우리 소망이 존나 우리 여자친구들이고요. 이제 벵갈 호랑이 친구들의 약심만 보면은 벵갈 호랑이 우리 한국 호랑이 친구들의 최대
10만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 우리 돌연변이 친구로서 보시다시피 우리 저기 하얀 털, 우리 갈색 종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들이었었고요. 사실 사파이어 색깔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아프리카에서는 저 눈을 맞춰지면 우리 행운이나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 눈동자내지는 크라실드였어요. 굉장히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쁘고 잘생겼는데요. 저렇게 태어나는 친구들은 돌연변이라는 친구라는 점 때문에 저렇게 우리 전체 100권 친구들 중에 약 3-4%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96-7% 정도 되는 친구들은 좀 불쌍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5년장,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 우리 수원하게 모티브를 여기다 우리 백콘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유다시아 드래그로 이동해서 이번에 우리 에버랜드 사무리안의 하이라이트 친구들, 우리 곰들 만나러 이동해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토종공 다른 반대에서 공간, 두 번째로 우리 러시아 출신들인 버섯트 치큰, 우리 불공들 만나러 이동해볼게요. 자, 이제 어느덧 한여름이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날씨가 많이 더웠죠. 이제 장마도 끝나고 연휴에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캐리비안 비를 굉장히 찾아주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현재 우리 골드 시즌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께서 이제 이번 달 8월 20일까지 캐리비안 비 종일권을 예약을 하셔서 이제 놀러 와주신 분들에 한해서 에버랜드를 무료로 여행하실 수 있는 우리 여름 시즌 한정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비기 콜라보 시즌 프로모션으로 보셔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양녀 앞에서 우리 반대 가신 분 만나봅니다. 네, 오늘 두 친구들이 출근해준 것 같고요. 현재 천연기념물 329로 지정이 되는 굉장히 귀여운 번째가 우리 두 친구들, 여자 친구들이고 사실 보기에 그래서 다 큰 어른곰들입니다. 저는 다 큰 거랍니다. 여자 친구들은 영웅 최대 130cm에 우리 남자 친구들 최대 180까지 크는 친구들이에요. 사람한테 좀 친숙한 사이즈다 보니 사실 다운도 좀 잘 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냄새도 잘 맡아요. 강아지보다 후각이 7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간식도 꽁꽁 숨겨서 잘 찾는 친구들, 현재 지리산에서도 서식하고 있어서 우리 등산시에 표지판을 잘 보시면은 위험 근처로 많이 붙어있다고도 합니다. 남성 등산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 앞에 우리 등지권의 불공들을 만나러 앞으로 세금 있다고 볼게요. 우리 왼쪽에서 우리 두 친구가 우리 이번 예약이 있었네요. 이번에 오랜만에 있다 그지. 자, 우리 왼쪽에 두 친구 주변에 있어 우리 약간 가슴팍 쪽에 대보시면 우리 한신철이 위쪽분 아이는 친구가 연계, 우리 연계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흰창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유라시아 불공 대신 우리 유럽 불공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지는 무려 4-5살 정도 다 되는 아이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의 말을 못 하더라도 우리 사육사분들 하는 얘기, 기업진들하는 얘기는 거의 다 알아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트레모를 바뀌면서 저희도 이제 간식을 안 주다 보니까 거의 저 말은 안 듣지만은 우리 사육사분들 하는 얘기는 간식을 잘 챙겨주시고 밥도 챙겨주시다 보니까 말은 기게 잘 들어요. 잘 따라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달에 이런 농담도 있죠. 예, 우리 마늘 하도 안 먹으면 우리 마늘 하도 안 먹다 보니 한국인 정기권이 끊겨서 고민으로 돌아갔다는 농담 삼하는 얘기도 있는데, 당군 신화에 나오는 옥룡이라는 문창의 버섯을 가지고 있는 이도? 라케요? 우리 오른쪽에서도 저번에 우리 두 친구 엉망을 보러 다니는 톰과 이도를 보실 수 있었어요. 톰과 우리 포세이돈이 저기에 우리 나무근란 베이스를 넘어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우리 왼쪽에서는 저기 물놀이라는 우리 새돌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항공쇼사에 태어날 때는 사실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사이즈랍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사람의 평균 무려 8배 이상이에요. 우리 몸길의 변화상이던 몸의 최대거리가 500km 정도까지 나갔다 보니 우리 근육 뚱땡이라서 아무래도 주먹만 나뉘는 힘이 최대 약 12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왼쪽에 세도를 넣어놓은 애들이 나가서 쉬고 있고 지금은 순간순간으로 나가게 해놓니
예, 좀 사실 땅질 발전은 이제 없다 보니까 체온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기본 체온도 또한 사람보다 2, 3도 정도 높아서 저렇게 그래서 너무나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 친구들이었군요. 저는 우리 새돌이 해돌이 이름 바로 곰돌이 수영장 캐리비안 배우였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 보이는 우리 두 친구들의 물놀이 하는 반대편에는 우리 오른쪽에 마지막 우리 톰이 혼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마지막 친구였고요. 베이킹에서는 우리 마지막 친구가 쿨톤톰과 함께 마무리를 봅니다. 5초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쉽지만은 그쪽에 있던 유통을 겪던 우리 사파리 대본은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 대본 덕분에 로스트로이드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름다운 부탁드립니다. 인상천의 여러분 재난교 우리 사파리 대본 함께하는 사탄캐티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와서 드림을 한차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한차장이 도착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타고 상하밍 사파리 사파리 어드벤처 이도 에버랜드 그리고 혹시라도 하차하실 때 좋은 음식은 물론 따로 없으실지 우리 앞뒤 양옆 밑에 잘 확인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은 즐거움과 현상이 가득한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즐거워서 만나게 즐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날씨 많이 덥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시선을 주시고